이제 경허선사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이 이제 천하매제사였다. 즉 경허대사의 여동생이 전봉준 장군의 처였다는 놀라운 이제 주장을 우리 이제 홍인지 박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어떤 근거로 그 주장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게 모든 게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생의 인연인지 이 사단법인 경허연구소를 차리니까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경허선사 그 친필이 그 옥션에 떴는데 친필인가 알아봐달라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허선사 글씨가 설마 옥션에 떴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충정사에서 선시를 강의하기 전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시를 그 개강하고 이걸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그분한테 문자를 드렸더니 그분이 아예 오셨어요. 그래서 선시를 듣고 지금도 우리 경허연구소 회원이 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보내왔어요. 그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불과 한 이틀 사이에 그것이 옥션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카톡에는 있었고, 그거를 더 이상 뭐 사라졌다 하니까 연구를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진짜 1년이 지났는데, 그, 범진 스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홍 박사, 와, 이러면서 내가 인사동을 지금 왔는데, 경허선사 친필이 떴대요. 그래서, 스님, 그래? 그러면 제가 그, 저기를 알아볼 테니까 스님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실래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게 눈이 익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했던 그분께 다시 좀 보내달라 했는데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장에 그거를 살려고 뭐 이게 그 옥션에 값이 있답니다. 그래서 당장에 현찰 들고 여기 와갖고 인사동에서 이제 그걸 샀죠. 경허선사 친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지금 그 리홍제라고 이제 그 유명하신 서예가가 있어요. 우리 회원이길래 제가 이걸 찍어서 보냈어요. 이거 빨리 해석해달라. 그랬더니 아, 지금 제가 차 타고 어디 가는 길인데 이거 대충 보니까 이거 경허선사 아니래요. 그래서 왜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뭐 동생의 뭐 연길 뭐 의제 해가지고 뭐 혼사 날짜랑 뭐 신랑의 오치스를 보내달라 그러는데 무슨 경허선사가 뭐 여동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제 머리가 딱 스면서 그냥 있어 이래가지고 당장 빨리 내려가지고 이거부터 정확하게 해석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동생이 그럼 누구라고 돼 있나? 그러니까 그뭐 여동생인지 남동생인지가 없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급해갖고 이제 연길 의제를 막 치니까 연길과 의제는 여자 측에서 남자에서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금물살을 타고 이 여기 이제 지금 경화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사문 경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문이라고 하는 건 아직 어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조개 종학사에서 강백을 한참 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23세에 졸업하고 25세에도 강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당신을 그 사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최초에 이게 돼가지고 그러는 찰나에 이제 그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이그 이게 있습니다. 그 족보가 있는데 또 누가 전화를 해왔어요. 김태준이라고 하는 분이 아 박사님 이게 정말 바쁘신데 죄송한데. 혹시 경허 스님이 여동생이 있었습니까? 그러길래 아니 저 아직 김태읍의 인간 경허를 제가 그걸 번역을 해놓고 너무 바빠서 출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거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 여동생 있는 거 모르는데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아 정말 실례가 되는 얘기 같은데요. 그 경허 선사하고 전봉준 장군하고 그래서 그 무슨 소리야? 하니까 이제 원래는 그분하고 이제 그 전주에 그 자동리를 찾으러 거의 15번을 내려가려고 이번 주도 내려가겠다 하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절대로 자동리가 안 나오니까 송경어를 안 치고 이제 경허선사의 아버지 송두옥을 쳐버렸대요. 그 인터넷에서 이 족보가 걸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전봉준 장군이 송두옥의 딸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이 인터넷에 떠올길래 그게 혹시 신뢰되는지 모르지만 아니 신뢰될 거 없고 경허선사 여동생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그 칭필하고 이거가 거의 맞닿는 시기에 예, 들이닥쳤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급물살을 타가지고 이제 제가 이 경허선사 그 우동리라고 하는 것도 제가 8번을 내려갔어요. 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만나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그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그 생가터나 이제 태어나지 서 10개월 만에 오지만 거기서 13세까지 살았던 그 집이 그대로 이게 그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큰 뭐 탱자나무가 뭐를 쳐놨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를 제가 뚫고 들어갔죠. 근데 터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이후에 비구니들이 살아서 비구니들이 거기다 조그마한 암자를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자인 그 이름이 원구암이요? 아니에요. 원구암은 이제 구암리라는 마을인데 지금 또 구암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태어난 곳은 원초다 해갖고 원구암리가 있고 구암리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제가 이제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그 이 거를 가느라고 갔는데 딱 봉상면 구밀이죠. 근데 거기도 그 이름을 들어보면 봉상면 그러니까 봉황의 날개에 구밀이 거북이의 그 꼬리가 이렇게 그 대단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우동리 구암리에 살았는데 우동면 구암리에 살았는데 왜 전봉준 장군은 그 옆 동네에 살게 됐느냐? 그거는 전봉 장군의 그 아버지하고 경허선사 아버지하고 계속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허선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당신의 아들이 이제 그 구암리에서 태어났지만 전봉준 장군을 그 굉장히 크게 봐서 그 봉상면 구밀리에 와서 살면 그 성인출 그러니까 김상기 박사라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지는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동학농민사라는 이만한 책을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구암 아니 저기 봉상면 구밀리 성인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인이 출연하니까 네 아들을 데리고 빨리 와라. 그래서 그 핏덩이를 데리고 거기 와서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 아버지는 정말로 그 전봉준 장군의 아버님과 굉장히 친구도 있고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그 기록에는 없지만 둘이 혼인을 하게 된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크면은 서로 자식을 나눠 갖자라고 해서 그 여동생과 같이 살아서 이들이 이제 그 서당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 서당리 마을이 있거든요. 그 서당을 같이 다니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혼인을 이루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가져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병술보라고 하는 건데요. 경허선사는 그 여산송 씨의 그 문효공파예요. 문효공파의 예, 그인데 이따 한번 찾으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 경허선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일 먼저 저도 걱정했던 건 사람들이 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경허선사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고 그런 의심이 많아서 그 아시잖아 윤 예 그분 예 그분께서 또 경허선사 삼수갑산으로 간 시들은 전부 다 저기 후회 눈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늙음 뭐 한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긴 하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대선사가.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해가 상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가 스님이 선가에 서 있는 상체죠. 그 상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상체가라는 유명 게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해가 스님이 이제 그 저기 도신 스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해가 스님은 이 팔을 드리고 이제 했고 도신 스님은 원래 문둥병 환자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도신 그러니까 승찬. 해가가 만든 거 승찬. 네. 해가 만든 건 승찬. 승찬도 도신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스님이 그 승찬한테 그 인계를 해주고 자기는 업도로 가겠다. 전생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그게 해가상체의 시초인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선을 피니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그 아직도 이제 선이 없고 뭐 안반 수의경이니 이런 거 좌선 삼매경이니 이런 것이 이제 성행을 하면서 그 적중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해계 망측한 소리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해가를 죽이라고 해요. 근데 해가 스님 이제 101살 때 돌아가시는데 그냥 이렇게 내 목을 쳐라 이렇게 되놔도 얼굴빛도 하나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때가 되었음을 알고 물론 달마대사도 다섯 번을 독약을 마셨지만은 죽지 않았고 여섯 번째 내가 이제 때가 되었으면 해가가 나타났으니까 때가 되었음을 안다 해가지고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거랑 똑같이 그 해가 상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머리를 탁 치는 게 아 경허선사도 전생빚을 갚으러 간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러한 걸 가지고 그 논문을 이제 박사 논문 전에 이제 이걸 쓰고 바탕으로 깔았었죠. 깔아서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경허선사는 북쪽으로 갔고 왜 경허선사는 이렇게 좋은 그 대선지식의 자리를 두고 갔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전봉준이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그 경허선시를 이걸 다 번역을 했지만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다 이거 두고 처음부터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 경호선사 북녘씨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남녘씨에도 그 경호선사의 아픔이 계속 숨어 있고요. 마지막에 가실 때에도 그 이 저기 전봉준 이야기, 여동생 이야기, 고금당 이야기에서부터 그냥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남녘씨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시를 새로 번역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경호선사가 전봉준과 관계되는 것은 이제 이 족보하고 이제 그 서간문. 그리고 이제 또 저 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신기하게 이게 뭐 일이 이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퍼즐을 하나 흐트러졌다 맞추면은 맞추듯이 저 서간문 나온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 불교신문에 그 경호선사 또 이거라고 떴어요. 저 서간문이. 그래서 내가 사겠다 해가지고 이 조계사 그 템플스테이를 이제 와가지고 그 템플스테이 거기 저기서 만나서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원본이 아니고 그 복사본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경호선사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 선실을 주고 그거를 찍어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아까 보낸 저 이거의 그 답서예요. 네, 이게 이제 저거에 대한 답서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 내가 우리가 말한 그 혼사 날짜를 흔쾌히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내용의 그 답서가 예, 이게 그럼 그건 누가 쓴 거죠? 이거는 전창혁 아니 이것도 경호선사가 쓴 거죠. 예, 둘 다 경호선사가 쓴 건데 이제 전창혁으로부터 받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편지 내용은 전창혁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예, 같이 이제 이렇게 그 경호선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처럼 의지를 해서 썼기 때문에 전봉준 아버지를 예, 전봉준 아버지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서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왔습니다. 경호대사와 전봉준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파악하셨고 또 이제 경호선사와 전봉준의 고향 마을이 바로 옆마을이라는 것도 이제 우동리 자동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을 했던 송희옥. 그러니까 전봉준, 그러니까 경호대사의 아버지는 송두옥인데, 그 송희옥이네요. 예. 송희옥이 경호선사의 삼촌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경호선사, 이제 제가 이 전봉준 장군과 관계에 있다는 거를 그냥 100% 확신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 공초입니다. 전봉준 공초를 읽어보면은요. 한 50장까지 이 송희옥 얘기가 막 거의 막 10장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놀라웠었고요. 더군다나 경호선사 아버지가 송두옥,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촌이 결혼을 안 했답니다. 결혼 안 해서 송희옥.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송헌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내내 아까 그 김상기 박사라고 경호사 전봉렬 연구한 그분이 그거를 써놨어요. 아주 정확하게 써놨는데, 송헌옥이라는 분은 벼슬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대원군과 이렇게 연결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송헌옥이가, 송두옥이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성헌옥, 송희옥, 이렇게 되는데, 송헌옥이가 대원군을 연결시켜서 송희옥이가 그 연결을 돼갖고, 대원군의 집에서 전봉준이 3년간 살잖아요. 문감방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 전봉준이 3년을 살았다고요? 예, 3년을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봉준을 볼 때마다 그 대원군이 항상 눈여겨봤답니다. 범상치 않아서. 그렇게 해서 전봉준도 이제 내내 그 대원군에 대한 그걸 갖고 있었어요. 많은 신뢰감을. 그랬는데 이제 송희옥이가 송헌옥이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전봉 그 대원군의 밀서를 가지고 여기 9mm까지 다 와요. 그런 내용이 다 돼 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전봉준에 대한 많은 내용보다는 경호선사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를 막 그냥 찾다 보니까 송희옥이를 이제 그 공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 서광범이가 이거를 했거든요. 사실은. 저기를 신문을 근데 송희옥이를 아는가? 아, 모릅니다. 선녀는 잡아떼어요. 모른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니 네 사람들 알고 보니까 네가 아는데 모른다 하느냐? 그랬더니 뭐 좀 알기는 아는데 그 사람은 허랑방탕한 사람이라 뭐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잡아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추궁을 하니까 그 처의 칠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삼족이라면은 그때 당시로 역적으로 인해서 삼족을 멸하지요. 예, 그래서 처의 칠족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전봉준 장군이 그거는 꾀를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송희옥과는 엄청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송희옥을 전주에 그 대집장으로 그 저기를
임명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게 송희욱이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서실장 정백현 예, 그분의 손주 되시는 분이 정남기 선생님이라고 예, 둘이가 한국 이제 언론재단 이사장 하셨어요.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가장 친하니까 이제 제가 이 경호선사와 전봉준 관계를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나는 이거를 전봉준 측에 누구한테 말을 해야 이 내가 CR에 먹힐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고 예, 저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이게 그냥 머리가 다 서가지고 완전히 뚫린 것처럼 그러다가. 정남기 정백현을 하는데 정백현을 치니까 정남기 선생님이 그냥 딸려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정남기 선생님 전화를 하고 이 조계사 앞에서 진관스님이랑 같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제가 이 그 동학농민의 첫 발을 들게 됐는데 그다음에 여산송 씨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여산송 씨 종친회가 있어요. 두산 2부에.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회원들을 풀어 가지고 이 송두옥이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일단은 못 찾았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송두호 뭐 이런 사람 송 씨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발통문에. 근데 이 사발통문도 사실은 경호선사가 이 지시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봉준한테 그 서간을 보내는데 전부 암호처럼 이렇게 트릭을 쓰거든요. 근데 그 편지 이름이 저기 여섯 번째 있어요. 학원서라고 학원서. 그래서 제가 이 학원서라는 이름은 뭔가라고를 이걸 뒤지는 가운데 그 원자가 이 둥그런자예요. 그래서 수효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수효를 이렇게 써놓으면 몇 명인지 모르게 여기 전봉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봉준이 주동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흐트른 거예요. 그리고 또 저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걸 잘라라. 손가락을 잘라라. 그러니까 전봉준이 아이 그 고루하게 그거를 왜 자른다 그러죠. 아 그게 고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의지를 단호하게 나타내는 데는 이게 최고니까 단지를 해갖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편지가 왔는데 단지를 해서 잘랐다고 하니 참 저기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한거 보니까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봉준 장군 측에 이거 혈서로 쓴거 이거 없냐. 근데 그건 없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사발통문은 경호선사가 지시를 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예, 추적이 되고요. 아, 이 경호선사가 또 그냥 단지까지 하라고 지시를 또. 저기에, 그 제가 저 서간문이 지금 13편인데, 그 13편 가운데에, 이제 그 맨 마지막 거 13편이 궁금하잖아요. 1번, 2번 하다가 13편을 너무 궁금해서 튀었는데, 거기에 내가 삼수갑산 북성으로 간호라라고 딱 써 있고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라는 것과, 그 중간에 학원서가 있는데, 암간에 내가 그동안에는 말린 게 후회스럽다. 그냥 암간의 폐기물들은 다 쓸어퍼라. 경호선사가 처음에는 안 한다 안 한다 하셨는데요. 이제 이걸 보면서 경호선사 마음이 변한 거죠. 그렇게 하셨고 모든 거를 다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송희욱이 또 경호선사의 그런 이 공초에 이게 나와요. 송희욱에 네. 관계되는. 아, 이게 공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공초.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신영복 선생님이랑 예. 제가 이제 거기 동학 농민 혁명 연구회를 만드신 기세춘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예, 예, 예. 지금 이제 돌아가시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기세춘 선생님이 그분 전북 정읍 출신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전봉준 장군 연미연에 전봉준 장군은 그쪽에서 서당 훈장이었고 자기 자기 할아버지는 그 연면에서 그 서당 훈장이었대. 예, 예. 또 그 연면에서는 예. 강증산. 강증산이 그쪽 연면에서는 그 저기 서당 훈장이었고 예, 예. 그 삼계면에서 나란히 서당 훈장을 했던 전봉준과 이 할아버지 기사명이 이제 자기 작은 할아버지는 호남 의병대장이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그 기세 선생님이 그 동학 농민혁명 연구회를 1960년대 만들어가지고 거기 학술부장이 신영복 선생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니까 처음에 이제 이 공초를 가지고 그러셨군요. 공부를 했다고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송이옥 이렇게 이제 감췄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야 워낙 그 뭐 예. 이제 일제와 이제 그 관이 동시에 이제 막 몰아붙이고 삼족을 멸할 네. 위기에 있으니까 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설 하면은 다 죽으니까. 그 고구마 덩어리처럼 다 가족들까지 다 죽을 타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전부 죽으니까. 있는 대로 이제 예. 그대로 공개하기 예. 어려웠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봉준이 이제 그
그 요금치에서 호텔을 하면서 이제 고산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게 붙었는데 송희옥을 살리려고 이 고산을 갑니다. 아. 근데 가는 중간에 지금에 자꾸 눈물이 나네. 그 관군에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통곡을 하고 오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정백현이는 도망가요. 대원군 이제 그쪽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양반 집에 가 숨어서 3년간 동안 계시다가 오시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정백현이가 도망갔기 때문에 연좌제를 한다래 가지고 정백현이 아버지가 참수를 당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참수고 예, 경호선사도 사실은 그 삼수갑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경호선사는 유명 인사잖아요. 근데 자꾸 숨으려고 하는데 자꾸 알려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이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전부 다 엮여서 나오니까 경호선사가 할 수 없이 그 갔던 예, 그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이제 걸리면 그냥 바로 참수죠. 참수라서 이 정백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거 말씀드린 이게 봉동면 예, 이게 봉동면 이게 구암리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또 그 이제 홍 박사님이 이게 이제 경호대사와 이게 이제 전봉준 장군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를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좀 내려놓고 이제 우연히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이제 그걸 뜨당토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은둔이라는 책에서 그 경호대사도 이제 다뤘고 경호대사가 이제 공부했던 곳들 뭐 천장암이라든가 동학사라든가 다 다니면서 예. 뭐 수독사라든가 예. 원담 스님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도 직접 많이 듣고 그러셨군요. 이제 하기도 했고 또 수월 선사께서 공부했던 간도까지 제가 다 가봤죠. 간도도 가보고 그러셨군요.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구한 말에 이제 동시대 인물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그 간도의 명동학교라고 예, 그 예. 토지 용정에 나오는 토지 그 소설에 박경희 소설에 나오는 예, 그 명동학교인데 그 명동학교를 세운 김양현이라는 인물은 경대사와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그 만중군이 뒤에다 권총 연습 다 뒷바라지 한 게 김양현인데 그 밑에서 뭐 문익환 문동환 뭐 윤동주 뭐 엄청나게 독립 운동가들이 다 나오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기독교에 이제 예, 들어가기 전에 그 맹자를 만독을 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왜 동시대 인물이었는데 탁월한 인물이 경헌은 전혀 그 그냥 만행만 하고 이렇게 했고 저분은 이렇게 네. 독립운동에 나서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저분은 맹자를 읽었고 경헌은 장자를 만독했다더니 장자가 하여튼 도가 풍속이어서 네. 이분이 굉장히 어떤 은둔형이고 이래서 그랬나 그랬으면서도 이제 속으로 우심이 이제 품어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경어집을 냈던 만해 한용운이가 대단한 독립운동가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만해처럼 이제 독립운동에 전면에는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공도 옛날에 그쵸. 보면은 네. 총독을 갖다가 호통친 또 일화가 예, 미나미 있을 총독. 정도로 예. 미나미 총독을 예. 그리고 뭐 해암 스님도 해월 해월 그 부산 사남사의 예, 해월 스님도 예, 예. 그 일본 형사한테 예. 이렇게 칼 받아라. 칼을 딱 내 칼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혼냈던 재미난 일화가 있죠. 해월 같이 그렇게 천진무구한 천진 보살도 그랬다고 예, 그런 그 예. 이제 3대 달이라고 경호대사의 세 제자 중에 이제 제일 맏제자가 이제 수월 스님인데 수월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일자 무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간도에 가서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네. 산 등성이 그러니까 네. 이제 일제에 뺏긴 나라를 피해서 간도로 독립운동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 위에다가 집신을 삼고 이게 주먹밥을 네. 만들어서 모르게 이렇게 네. 다 얹어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 동포를 위해서 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면은 네.
분명히 어떤 스승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경어는 전혀 그런 면모는 탈끝만큼도 어디 나타나지 않았을까 해서 항상 의심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전봉준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었다면은 야 경어의 새 달 제자와 만해가 그런 영향을 받았겠구나. 어떤 민족 의식을 경어로부터 받을 수 있었겠구나. 경어가 내놓고는 왠지 음주 가무 이런 것만 알려져 있었지만은 이제 워낙 그 일제 또 관군에 쫓기는 자기도 똑같이 경어 관계 때문에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행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내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그 시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냥 애국시가 대놓고 애국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경어선사가 북한에 가서 그 독립운동 할 수 있도록 그 키운 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그 김탁이라는 사람을 키워서 그 상하이 임시정부의 중요 요직으로 김탁을 만들어요. 제가 그 시나리오에 그걸 썼는데 그것 말고도 26명을 항상 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봐 중원이 내가 나중에 중노로 타기 싫으면 가서 유학자들하고 노리려고 내가 장자를 만두겠다네.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호선사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수갑산으로 가면서도 거기 가서도 나름으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 굉장히 그 박난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박난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하루하루 그 유생들하고 모이고 그 이야기가 26명이거든요. 전부 다 동지가. 그 26명들과 독립을 얘기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합니다. 자기가 몰래에 숨어있는 처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가르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호선사가 또 그 북한에서 학동들을 키운 이유가 이 까막눈을 면하기 위한 첫째로 우리가 동량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필이면 그거 다 두고 이제 말하자면 훈장 노릇을 하죠. 이게 저기 용포제라고 하는 저게 지금 경호선사의 그 이름입니다. 서당 이름. 그러니까 여튼 우리 경어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투철한 민족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뭐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하여튼 경어대사의 만행 파기와 기행만 봤을 때는 이분이 뭐 민족의식을 가질 수 없는데 왜 제자들은 그랬을까라는 게 굉장히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철저하게 그런 걸 하셨고 아까 말씀한 구밀이하고 구암리하고 왕국면하고 이렇게 다 같이 있어요. 이게 구미리가 이제 경호대사가 살았던 동네. 아니 전봉준. 아 전봉준 살았던 동네. 이게 우동리가 이제 구암리가 경호대사 살았던 동네. 이건 제가. 아 왕국리 이제 우리 홍 박사님 고향이시고. 그래서 이게 이게 전생에 다들 얽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